성경 공부를 딱 시작해 보면, 이제 구약 성경부터 보잖아요. 보는데, 금방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율법.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돼버려요. 왜?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율법인데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 이게 그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돼. 예.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 줄 알아. 율법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사랑하고 똑같아. 이거 지켜. 이대로 안 지키면 너 혼나.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고,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 그래서 난 열심히 지키고 있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그 훌륭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 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줄 거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 이제 지켜야 된다 해도 문제가 있고, 안 지켜도 되잖아. 딱 구원 받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율법은 참, 우리 인간이, 참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오해한 결과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인간의 사랑, 말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안 들으면 뭐야 벌 주고 그럼 똑같지 뭐. 과연 그럴까? 네. 과연 그럴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냥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고 율법을 탁 줘요. 지키라.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안 지키면 이제 막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간을 위하여, 뭐, 김정은이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김정은이도 구원을 받도록 해놨어요. 해놨는데 김정은이는 믿어야 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러고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 준 구원도 받지를 않으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 가도록 해놨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 배짱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옛날에 제가 무실론자였을 때 배짱이었어. 사람 죽어버리면 끝이지 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거지, 뭐. 뭘 또 천국이 있고,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고.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거 믿는 거 딱 질색이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0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뭐라 그래놨어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자, 여기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반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은 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야. 할례를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어.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내려보면,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그 당시부터 이 율법의 문제로 골치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살펴보니까, 이, 아까 보셨죠?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옳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는 뭐라 그랬죠? 이정, 13절. 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게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깊은 뜻을 잘 모르고 번역한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모순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되냐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이 상반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딱 해보면 무슨 말인지가 나타나.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뭐 지킨 거요? 그 율법 지킨 거지. 살인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그 율법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거는 사람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을, 어떤 원수를 그렇게 미워해도 그게 살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판단한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나 같은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 여러분이 저보고 박사님은 뭐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박사님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해도 나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든가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가. 그 미워, 안 미워? 미워. 그렇게 미워하는 거는 우리들의, 뭐요? 인간들의 정상적인 본성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거를 깨달아야 돼.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율법 잘 지키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은 이제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간음하지 말라. 나는 바람핀 적 없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모세의 법은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은 것이면 그건 간음한 거야. 그러니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와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키고 있지. 아니야. 율법을 못 지켜. 이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와야 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면 너희들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받으면 돼.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으면서도 어떻게? 우린 잘 지키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심각하다 문제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를, 자,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못 지키는 우리 같은 망나니가 되어 있어도, 죄인이 되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죠. 저 율법 안 지키는 놈들은 안 되죠. 못 가죠.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지.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율법 못 지킨다. 난 구원받을 자격이 뭐요? 없다. 이때까지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나가본 일도 없다. 나 같은 게 뭘 구원을 받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애들 보고 뭐 천국이 있다고 그랬고 그럼 너희들은 잘 가. 난 필요 없어. 이랬으니까 그 천국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를 딱 보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아니다. 진짜로 살 곳은 따로 뭐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거냐? 너희들은 여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거를 잘 산다고 하고 그건 아니야. 진짜 사는 곳은 따로 있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부활시켜서 정말 진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그래요? 자, 우리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미워. 그렇죠? 여자가 지나가면 와, 이쁘다, 섹시하네.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놓고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게 사는 거요, 실제로. 사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미워.
미워서 막 스트레스 받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람 잡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이상구 박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모두는 뭐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한 뭐예요? 죽는 거야. 여기는 죽이는 곳이요.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뭐 복 받았다 이거는 이런 거를 깨달은 거를 복 받았다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복이 이 지구상의 복이란 건 이거나 웃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차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다고 정말?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 잠그 교회 잘 나가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이런 가르침, 이런 그런 시시한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옳다. 너는 됐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율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여기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 이게 말이 달라요, 단어가. 단어가 같으면 이거는 상반되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잘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뭐요? 본성인 사람이야. 나는 나한테 아무리,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나는 하나도 안 미운데, 그게 안 미워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왜? 나의 정상적인 본성으로 안 미워한다면, 천국 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본성적으로 이 율법대로 산다면 물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행동으로 율법 지키는 처럼 잘 지키고 사는 것처럼 행동만 할 뿐이지 너희들 계속 테레비만 봐도 이야 저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걸렸다 이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줬냐? 준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되게 나옵니다. 준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깨달으라고 준 거다. 즉 뭐냐면 네가 실제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고 동침하지 않더라도 마음만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도
그게 동침한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 말 맞아, 맞아요. 그 말 맞아, 맞아요. 마음으로라도 가늠했으면 그게 실제로 가늠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천원 미남 청년, 뭐. 나는 가는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같이 가다가, 백화점에 갔다. 와, 좀 미녀. 우리 집사람이 뭐 옷 뭐 이런 거 본다고. 내가 어디를 쳐다본지 몰라. 그럼 나도 이제 눈치 봐가면서 본다고, 그 여자를. 그러면 내 마음은 저 여자한테 가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맞는 말대로 못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배신했고, 그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병들어 안 들어. 내 유전자 꺼지고 내가 결국 병들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병들까 안 될까? 안 들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한다. 다른 여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 말 하는 남자는 거짓말쟁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남자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위선자야. 그 분명히 따로 남몰래 호박씨 까는 남자야.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너는 그런 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너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은혜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너희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천국 가면 똑같게, 그냥. 이 땅하고. 그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창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주면 너희들의, 그리고 내가 너희들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돼. 내가 약속해. 너희들 자신으로서 절대로 너희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이 악한 생각이 이 속에, 여러분, 아차하면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저는 옛날에 우리 딸이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럴 때 너무너무 제가 괴로워가지고, 우리 딸이 그냥 교통사고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니까 악령이 저보고 뭐라 그랬게. 이 새끼,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서 네 딸이 죽기를 원해?
너 같은 놈은 천국 못 가. 그 악령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런 인간들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 어떻게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해 두셨다 이 말이야. 와,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딱 완전히 우리 지금 물질적인 인간 차원보다 영적 차원의 인간으로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누구보다 11조를 더 많이 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 핀 일도 없고요, 사람 죽인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안 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죠. 그러나 속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솔직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훌륭하도 이상구 너도 다 이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책이. 저는 저를 얼마나 훌륭하게 봤다고 옛날에. 나 같은 사람만 세상에서 봐라.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어. 이래 싸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제가 그때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참 어렵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절대 안 된대. 자기가 보기에는 안 된대. 그 이 아들이 어떤 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6.25 사변 때, 그 고생을 하고 보따리 장사해가면서 키운 아들인데 어머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길래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너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고통을 그런 고통을 주고 하는 결혼이야. 나는 어쨌든 그런 결혼을 하는데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뭐 별거 아닌 일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라. 네, 그, 저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를 한 번 더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그럴 때는 이 손이 올라갈 거다. 내가 여자를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나한테는 너와의 결혼은 너무나 신성하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못하게 해도 그러나 나는 이 결혼을 해야 되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배신하고 이혼하자. 그러면 때린다. 그래가지고, 예, 한번 때렸어. 예. 마귀경 사제. 그래서 그냥, 이게, 확, 때렸다고. 저는 결심한 걸 하거든요. 때리기로 결심했으니까. 예.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그만큼 나는 옳게 산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공,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공부를 쭉 해보니까, 오라 봐야 다 똑같아. 다, 조금 뭐, 50보, 100보. 50보, 100보도 아니야. 그냥 100보, 98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악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뭐예요? 착한 사람도 없고 대중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차이는 뭐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준 이유는, 이거를 잘 지키면 내가, 너는 착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너희는 얼마나 천국 갈 수 없는 인간들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악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죄를 깨달으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으로 행위로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인데 지킨다고 해봐야 뭐 겉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겉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는, 그 겉으로만 본성은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지킬래니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노력해야지. 그래서, 저기 이쁜 아가씨가 어머니가 가다가 내가 또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꽃이 피지. 그래, 이제, 안 꽃이 피려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때가 꽃이 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서울 가면 안 되겠더라고. 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막, 이 성형을 해도 이쁜 거는 이쁜 거요. 참. 성형 기술도 좋아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이미 뭐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감사해야 해요. 아, 내 같은 사람. 난 잘났어. 그렇게 되면 뭐요? 뭐,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런 사람이 천국에 와봐야, 천국 가서도 또 뭐요? 폼 잡고 이래서 하면 또 천국이 골치 아픈 곳이 돼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하는 거를, 영어로는 works라고 그래요. work 해야 돼. 일 해야 돼. 예. 예. 그 이만 work에는 우리가 일하는 거를 work라고 그러잖아요. work라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고 노력이 들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히브리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의 이 work의 히브리 말은 ergon이라는 말입니다. ergon. 이 ergon이란 말은 노력이 들어가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그 13절에 나오는 여기서는 자 2장 13절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 여기는 엘곤이 아니요. 여기는 엘곤이 아니고 이거는 본성대로 저절로 되는 거.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고 내 본성이 원수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사람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런 본성이 아닌 엘곤 전혀 힘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무슨 영어로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poet. poet 뭐예요? 시. 예. poet. 시 또는 시인. 늘 포에트라고.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쓰는 듯이, 그 아름다움을 보면 시가 절로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순종은 진짜 순종은 포예요가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 본성적으로 노력 없이 되는 거. 본성이니까 뭐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예. 그래서 이거를 딱 정리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자꾸 행위라는 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왜 이렇게 거꾸로, 왜 이렇게 반대야? 뭐 모순이야?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엘곤, 포에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알았더면 얼마나 좋을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영어 강좌도 이거 엘곤 포예요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갖다 댄다니까. 아, 여기 보니까 행해야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해야죠. 그러면 또 저쪽에서 뭐요? 로마서 3장 10절, 행함으로 의롭다고 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래가지고 둘이 성경절 가지고 나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도 몰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조심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니까 그냥 산다는 게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노력 하나도 없이 율법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율법이란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본성대로 살다 보면 그건 천국 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아, 이렇게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은 말이 되게 안 되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안 지키지만은 우리는 지키고 삽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정도 돼야 천국 갑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냐.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을 보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보면 여러분이 골치가 아파지면 안 돼. 율법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돼. 이런 거를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십계명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자, 좀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제일 끝에 가면 열 번째 가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사는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 탐낼 거 없다. 왜 탐낼 거 없어요? 아, 이 세상에서는 이런 집에 못 살아도 가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인데 뭘 탐이 나느냐?
그러나 그게 돼요, 안 돼요? 네, 말로는 그렇게 돼도, 실제로는, 이렇게 말로는 제가 못 떨어지게 해치웠지만, 실제로는 그게 탐나요, 안 탐나요? 우리 집사람은 가끔, 자꾸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 여기 객실에서 그냥, 살림, 살이 하는, 그게 이제 너무, 여보, 우리도 좀, 집, 좀,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는 뭐, 여기 사는 게 제일 좋아. 저는 뭐, 좋은 집에 다 살아봤기 때문에, 미국서, 막 바다 보이고, 수영장 있고, 막 정원이 쫙 있고, 막. 좋아봐야 다 일이야, 일. 돈 들어가, 수영장에 돈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정원사도 불러야지, 수영장 청소부도 불러야지. 예. 돈이 막 나간다고. 벤츠, 아, 돈 많이 나가요. 야. 그래 봐도 뭐, 잠자는데 뭐 맨날 집, 우리 집 좋다 그러고 자요. 저는 이렇게 여기 사는 게 제일 편리하잖아. 강의하고 쑥 들어가면 우리 집이고, 시간도 쑥 나오면 강당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 여기서 사는 게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진짜로 좋아요. 자,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것도 탐내지 말고, 그 이웃에서 남종, 여종, 그 당시는 큰 노예를 다 부리고 있잖아요. 사가지고. 근데 이제 일 잘하는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탐나. 근데 소도 탐날 수 있고 나귀도 탐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탐나요? 안 탐나요? 굳지 말고 더 비싼 게 뭐죠? 샤넬. 샤넬. 맞아, 샤넬. 참, 우리 집사람이 좋은 게 그런 거는 생각은 안 해. 참, 그거 백 한 개, 그냥, 뭐,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걸 몰라요. 참,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혹시 알까봐 겁나. 그래서 이번에 차도, 그냥 소렌토에서 끝났어. 이제, 옛날에 제가 미국서 탔던 벤츠보다 요즘, 소렌토가 훨씬 더 좋아요. 예. 네. 그때는 뭐, 후방 카메라도 없고, 뭐, 내비도 없고, 그냥 차였어. 아무리 벤츠라도. 근데 이제는, 예? 승차감도 좋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별로 비싸지도 않고, 와, 그러니까 뭐, 됐지.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기를 어떻게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탐심은, 탐내는 마음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왜? 저거, 난 저거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행복보다 그 물건 가지고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그 물건이 우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난 우상숭배 안 하지. 우리 집에 우상 같은 거 없어. 그러나 탐나는 게 있다면 너는 우상숭배자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우상숭배적인 본성을 가진 자다. 이거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면 죄를 지었고 그 행동 안 하면 괜찮은 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상관없이 너희들은 다 똑같은 본성적인 죄인.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뭐예요? 겸손했죠. 이거를 모르면, 아, 나만큼 착한 사람 나와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저거를 모세 율법 차원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안 죽어도 결국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보면 우리는 럭키고, 구약이었더라도 죽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왜? 그때 뭐 안식일에 일을 해서 죽은 사람, 너이나, 우리나, 본래부터 율법 못 지키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좀 빨리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안 죽었다고 해서 뭐 잘난 것도 없고 운 좋을 것도 없고 막 운 좋다고 막 얘기하면 하고 끝나야 돼. 별로 다를 게 없어. 왜? 이미 심판을 율법으로 뭐를 받은 거야?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이 세상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야. 왜? 못 지키니까. 왜? 본성적으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율법은 우리는 철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율법을 주긴 줬어? 뭐 주나 안 주나 뭐요? 율법 못 지키는 건 꼭 같잖아. 그렇죠? 근데 구태여. 뭐, 그래서, 너희들은 막 죽어. 한 70, 80년 살다가 죽어버려. 그럼 끝이지, 뭐. 하나님 그려지기가 싫다는 거야. 그런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 살려내린다는 거지.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안 주면 다 지잘난 줄 알고 살다가 다 죽어버려. 그럼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해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들을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일단 뭐야 무시무시한 율법을 줘야 된다니까. 줘가지고 우리들의 실태를 알아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살 수가 없고 죽는 게 마땅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떤 죽였던 거야 사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깨닫게 하려고. 아, 율법으로는 천국 가는 것은 안 되는구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예수의 길이야. 그거는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는 길. 그 길이 없다면 나는 끝났어 벌써. 그렇구나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붙들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변질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일단 이 무시무시한 사람 잡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줘야 되는 목적이 뭐라? 깨닫게 해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뭐라 그래? 예. 네. 율법이 없으면, 아, 남의 집 마누라가 저렇게 미인인데, 우리 집 사람도 저렇게 미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가 죄입니까? 죄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 그거는 남자라면 뭐예요? 다 정상이지. 안 그런 남자는 그 빙신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아니다. 예. 네. 그러면 나는 뭐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3절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 세상에 있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 정상으로 생각했다. 남의 이쁜 마누라를 탐냈다는 게 뭐 죄냐? 그 죄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율법을 딱 보니까 뭐예요? 그럼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 그걸 깨달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뭐 착하게 살아가서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야. 정반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무슨 죄가 아니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랐다 이 말이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율법이 없으니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죄를 좀 죄인 줄 알아라라고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저도 이거 이렇게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 좀 옛날부터 이거를 깨달았더라면 지금은 막 성경에 대한 굉장히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라도 이걸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깨달으면 훨씬 더 마음이 뭐야? 가벼워져. 저는 옛날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교단에 속해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도 지키고 있으니까, 아마 천국 가면 우리 교단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우리 교단은 이 계명을 지키는 교단이야. 그랬다고, 실제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 줄을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려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저의 그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저의 방향을 탁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저녁도 이 강의를 하면서 참 정리가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이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좀,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로 좀, 하려고 강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어로 할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뭐 길게 하면 안 좋아하잖아, 젊은이들. 그래서 이거를 딱 간결하게, 확실하게, 탁 해서 탁 해서 한 15분, 20분 딱 하고 끝. 이렇게 길게 하면 이제 요새 젊은이들은 안 봐버려. 그래서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이미 뭘로 결정해요. 그 길이를 딱 보고 아예 안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게 그 조회수가 적어요. 왜? 길이를 보면 1시간 20분이야. 누가 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문 친구들 영어권은 확실하게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온통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착착착 해야만 간단 명료하게 젊은이들을 꼼짝도 모여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 많이 배워. 정말 놀랍도록 많이 배워. 그래서 이렇게 강곡한 부탁이 없었으면 이거 뭐 대충 나 잘 이제 알아, 많이 알아. 그런데 특히 영어로 그때 영어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영어 강의 연습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딱.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만 딱 되면, 이제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딱 이걸 먼저 깨달아야지. 아,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야 제가 그러니까 계명 지킨다고 폼 잡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해도 돼. 그래서 딱 이거 들어보면 뭐예요?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모순이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80 먹은 꼰대가 잔소리 하는 걸로 들으면, 여러분, 뭐 비판하는 걸로 듣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엇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내고 있다는 것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도 이거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 사람이었을지라도 아하, 나는 결국은 하나님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놈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 감사를 사도 바울과 함께 공유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펴고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이거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안 지켜도 되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라고 주셨는데 왜?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자꾸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알고 보니 처음부터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정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의 짐을 들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그 기쁨에 젖어서 살면서 그 유전자가 다 켜지게 하시고 유전자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질병도 함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